자, 일단 사진이 어퍼컷. TK를 찾아서 윤석열 당선인이 어퍼컷을 날렸어요. 중과세 면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측이 충돌을 했습니다. 지역순회 중이죠.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 달성을 찾아서 박 전 대통령을 오후 2시에 만납니다. 지역순회 중에 어퍼컷도 선보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를 안동의 아들, 이번에 경북의 아들로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구 경북이 제 바로 정치적 고향입니다. 어퍼컷 한번 할까요? 제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고 대한민국과 또 우리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 내 몸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그동안 제가 제 입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야, 이 당선인 오랜만에 당선 이후에 어퍼컷을 두 차례 또 이렇게 선보였습니다. 어퍼컷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얘기 나올지도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지역순회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 최근 조사된 결과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 당선인 국정수행 전망인데 잘할 것이다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50.4%. 이게 뭐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3월 둘째 주에 50.7. 그러다가 집무실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잘 안 풀렸을 때 46.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4월 첫째 주, 4월 되고 봄 되자마자 따뜻한 봄, 벚꽃 피고 개나리 피는 봄 되자마자 잘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50.4. 자, 이양수 의원님은 수석 대변인 하셨고 당선 1등 공신이라고 저희들이 보도 있는데 50.4 과반이 넘어요. 대통령 잘할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한 10등 공신쯤 되고요. 1등은 아니고 한 8등 공신쯤 되지 않을까요? 10등은 좀 너무 과하시고. 어쨌든 저 윤석열 당선인의 요즘 행보를 보면 저는 그게 기분 참 좋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고 있고요.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실 검찰 출신이라서 그걸 좀 잘 할 수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그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사실 소통이거든요. 예. 국민들과의 소통, 언론인들과의 소통. 근데 이런 걸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 기존 정치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진심으로 다가서는 것 같아요. 그 뭐 김치찌개, 칼국수 이런 거 드시러 다니시면서 소탈한 모습, 그리고 거기서 항상 자연스러운 그런 소통의 기회를 갖고,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도 계속해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식사 자리도 하고 차담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으로도 많이 만난다는 비공식적으로 거죠? 알려지지 않지만 지금 계속 만나고 계시고. 어떻게 국민의힘 정치인들 아니면 여야 구분 없이?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다 못 만났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치든 원로분들, 언론인들을 만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실 선거 운동을 도와줬던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지지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면서 또 내가 공약했던 거 약속 꼭 지키겠다는 그런 그 다짐도 하면서 민심을 이렇게 추스리고 이런 소통을 계속 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소통이 잘 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김석기 재외동포 위원장 직접 불러가지고 우리가 해외 교포들한테 매번 이렇게 그 선거 전에는 표 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고 끝난 다음에 감사 인사하거나 이렇게 뭐 인사드려 간 적이 없답니다. 네. 근데 직접 부르셔갖고 김석기 위원장한테 저기 미국에 가서 좀 그 교포들 그 인사드리고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다른 나라도 좀 다니시라고
이양수와 같이 가라고 콕 찍으셔서 얘기하셨는데 이양수랑 같이 가라. 예, 근데 제가 저 강원도 공관위원장이기 때문에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방송 일정 때문에도 못 가셨다고. 그래서 혼자 가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소통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선거 끝나고도 잊지 않고 타국에 계신 교포들도 생각하고 이런 소통 능력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점점 상승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자세라면 저는 더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외 교포 위원장. 예, 재외 동포 위원장. 재외 동포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양수랑 꼭 같이 가라 라는 메시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양수는 거절했다. 이런 결론이군요.